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연이어서 아스퍼거 증후군의 이해와 치료 전망 다섯 번째 편이에요. 연속적으로 시리즈로 다섯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바로 전 시간, 즉 네 번째 강의가 아스퍼거 증후군의 그 발병 원인하고 치료 전망, 치료 예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4편에 이어서 연이어 치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4편을 갖다가 보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제목은 이렇게 정리했어요. 아스퍼거 증후군의 좋은 치료법과 쓸데없는 치료. 치료법을 갖다 개발해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그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서 잘못된 치료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제를 갖다가 시니컬하게 제가 달아놨네요. 이상한 치료법, 웃기는 치료법, 그리고 나쁜 치료법들. 이게 진짜로 제대로 된 아스퍼거 치료법이 있는가 싶을 정도이기 때문에 뭐 제가 푸념하듯이 제목을 달아놨어요. 이게 왜 이런 식의 제목을 달 수밖에 없는지 제가 쭉 보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스퍼거 증후군 치료의 타입 3박자라고 설명이 났는데 이런 거예요. 면역 치료, 감각 발달 치료, 사회성 치료 세 가지가 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 이제 그 앞서서 아스퍼거 증후군 발병 원인, 발생 원인과 진행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 부분을 설명했어요. 세 가지에 대해서. 즉, 뇌 면역 이상이 발생하는 게 첫 번째 원인이다. 그거에 의해서 뇌관 조직이 손상되고 두 번째로 뇌관 조직이 손상되면 두 번째로 거기서 감각 발달 장애가, 감각 처리 장애가 생긴다. 즉 이상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들리는 아이들이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의중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못하는 사회성 장애가 만들어진다. 즉 이렇게 세 가지가 뇌 면역 이상, 감각 처리 장애, 사회성 장애가 순서대로 진행된다 그랬죠. 근데 치료는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무조건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치료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세 가지 중에 이걸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치료가 많아요.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치료가 실은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주 일부분 하나만을 갖다 하고 마치 아스퍼거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듯이 과대광고하는 경우도 많고요. 자, 중요성을 순서로 갖다 얘기하면은 이거예요. 제가 면역치료가 다른 두 가지 치료법보다 월등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감각발달치료고 그 다음에 사회성치료다. 이게 왜냐면 이게 발병 원인 자체가 면역이 이상이 감각 이상을 만들고 감각 이상이 사회성 장애를 갖다 고착시키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되기 때문에 앞에 두 가지를 갖다 없이 이 사회성치료만 하는 것은 이게 상당히 바보스러운 짓이다. 이게 실제 치료가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원인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뇌 면역 상태가 딱 악화되고 퇴행하는 걸 막는 치료부터 먼저 돼서 정상화 시켜놓고 손상된 감각 조직들 갖다 회복시키는 감각 발달 치료를 하고 그래서 아이가 이상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들리는 현상 체계가 괜찮아지면 뭐 이게 사회성 치료를 넘어가야 된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치료의 현실은 대부분 사회성 치료에서 출발해요. 왜냐? 왜 사회성 치료에서 출발하냐? 개념 자체가 사회성 장애니까 이 사회성을 직접 들이먹이기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의도가. 근데 결과는 필연적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이따 이 현실도 사회성 치료하는 방식도 참 우스운데 이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어쨌든 결론은 이거냐? 아스퍼거 증후군이 진행 악화되는 세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메커니즘에 대한 치료를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 중에 중요성을 굳이 얘기한다면 면역 치료가 우선되어야 되고 두 번째가 감각 치료고 세 번째가 사회성 치료다. 그러니까 사회성 치료는 마무리 치료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마무리 치료야 마무리 치료. 네. 너무너무 다 좋아진 상태에서 기능을 익히는 마무리 치료예요. 자, 제대로 보이고 제대로 들리게 하는 면역치료, 뇌 면역치료. 왜 면역치료가 중요하냐? 이런 거예요. 면역치료는 결론적으로 하면, 감각조절 장애 자체가 만들어지는 원인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뇌 면역치료만으로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각으로 회복되는 애들이 종종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뇌면역 치료만으로도 이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이 됩니다. 상당한 수준으로 반응을 해요. 다른 거 하나 없이. 예. 눈 맞춤이 좋아지고, 아이가, 시선 사람 표정을 리딩을 하면서, 사회성 반응을 좋아지는 이 반응이 나타나죠. 이 뇌면역 치료가, 만드는 효과가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예, 이제 그 아스퍼거 증후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장내 세균에서 유해균이 증식되어 있는 이 증식되고 유익균이 감소되어 있는 이런 균형이 깨져 있는 상황을 변경시키죠. 그래서 다시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치료를 하는 게 면역치료죠. 그 다음에 뇌내 면역작용도 정상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장내 세균뿐만 아니라 뇌 안에서 그 염증적인 반응에 의해서 뇌 조직이 손상돼 나가는, 직접 손상돼 나가는 메커니즘을 중지시켜야 되거든요. 이런 걸 해낼 수 있는 거는 이제 면역치료밖에 없어요. 예? 뇌에서 염증이 진행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막는 치료? 면역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로 이 입증은 명확히 되어 있는 그 뇌면역 치료는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현재로 유효성이 인정되는 뇌면역 치료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약과 미국과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실행되고 있는 생의학적 의학에 기초한, 생의학에 기초한 영양요법. 많이 유효성이 있죠. 저는 여러 가지 경로에서 얘기하는데, 한약이 이제 제가 공부해본 아직까지의 내용에서는 영양요법보다 이 절대적으로 우수해요. 우수한데, 특히나 아스퍼거 증후군에서는 이 한약의 효과가 그 영양요법보다 절대적으로 우수한 걸로 보여요. 제가 리포트를 갖다 여러 가지 찾아보고 읽어봤을 때, 이 영양요법에 대한 보고가 중증의 감각장애, 즉 중증 자폐증에서는 좀 어느 정도 있는데, 그 말단 아스퍼거 증후군이 굉장히 정상 범위로 됐다, 뭐 이런 것들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치료의 한계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증 자폐증에서도 한약이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양요법보다. 그래서 저는 한약을 메인으로 해서 영양요법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어요. 한약을 메인으로 해서 영양요법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치료하고 있는데, 아스퍼거 증후군의 경우에는 한약만으로도 거의 다 되게 되는 것 같아요. 영양요법까지 뭐 추가를 하지 않아도. 그래서 아주 일부분의 아이들만 영양요법을 추가를 해요. 그래서 유효성이 있는 뇌면역 치료법은 한약하고 생의학에 기초한 영양요법이 있는데, 아스퍼거 증후군에서는 영양요법이 크게 반응을 덜 하는 것 같다. 한약에 비해서 이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약 치료가 이제 효과를 내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두 가지 부분이죠. 아스퍼거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현상 측이하고 연관이 있는데, 뇌간의 감각 조정 단계, 뇌간에서 뇌조직의 그 신부 조직인 뇌간에서 보고 듣고 이러는, 그리고 감각을 입력하고 출력하는 이러한 감각 입출력 조정을 갖다 해내는데, 이 조정의 장애를 갖다가 호전시켜 주죠. 그러면 눈맞춤이 좋아지고 상호작용이 정상화돼요. 뭔가 자연스러운 행동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건 저희들이 한약에서 2-3단계 정도의 한약에서 사용을 해서 호전을 시켜요. 요게 되어지고 나면 두 번째로는 그래도 그 대뇌피질, 즉 뇌간이 아니라 대뇌피질 전체적으로 면역작용의 정상화를 만듭니다. 이게 이 부분은 이게 만들어지는 게 감각의 입출력 장애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감각의 몰입 장애라든지, 몰입 장애와 연관된 내용들이에요. 이게 대뇌피질 하나에 몰두되어 버리는 현상들이 빠지게 되거든요. 이걸 정상화시켜주면 아이가 집중력이 형성되고 논리력과 추진력 이런 것들을 형성시켜서 종합적인 수행 능력이 좋아집니다. 이게 뇌간의 조정, 이게 그, 그리고 요런 그 추진력은 4단계 한약에서 만들어져요. 그래갖고 이 한약 치료가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뇌간의 조정을 하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루어지면 대뇌 피질을 호전시키는 요런 식으로 넘어가야 치료가 잘 됩니다. 이제 그 앞서 한약을 통해서 아이가 감각적인 이제 변화가 만들어지는데, 아스퍼거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것만으로 끝낼 수가 없어요.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는 대략 그 퇴행이 되는 초기에 오면, 퇴행이 되는 초기에 24개월 미만 정도겠죠. 간간이 한약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나 뭐 15개월, 14개월 전으로 와서 확인된 애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약만으로 끝내요. 그런데 왜 뇌 면역만으로 잡히는 거죠. 근데 아스퍼거 증후군은 이미 그 치료가 돼서 확인되는 시점들이 대부분 초등학교 전후로 해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퇴행 자체가 상당히 약간 진행된 케이스예요, 시간이. 그래서 면역작용을 갖다 정상화 시켜주더라도 이미 손상돼, 뇌간의 손상 부위나 대뇌 피질에서 손상 부위가 있다고 보여져요. 완전히 끝내, 한약만으로 완전히 끝내는 애를 본 적은 없어요, 제가. 한약만으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회복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뇌면역 치료만이 아니라 감각 발달을 직접 시키는 일종의 감각 재활 치료로 들어가지고 그것이 치료와 결합이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감통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듣기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여러 가지 개념적 혼선 때문에 일부러 감통이라는 용어가 참 좋은 용어인데, 감각 발달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감각 발달 치료의 두 가지 단계라는 걸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즉, 아스퍼거 증후군에서 감각 발달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요 얘기를 갖다 먼저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죠. 앞에 이제 얘기했던 얘기로. 면역 치료 없이 감각 발달 치료 완성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뇌면역이 이상해서 감각 처리 입력과 출력을 감각의 입력과 출력을 갖다 처리하는 뇌관 조직에 손상 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진행이 되니까 점점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걸 막는 게 무조건 우선이에요. 막는 게 무조건 우선이거든. 막아야만 회복이 돼 가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 뇌면역 치료를 통해서 뇌관을 갖다 먼저 보호해준다, 손상을. 두 번째로는, 그런데 이 면역 치료만으로 완성되기는 힘들어요. 왜냐, 아까 말했던 듯이, 그 연령 자체가 상당히 좀 진행된 연령이기 때문에 손상 자체가 어느 정도 고착되어 있는 게 있다고 보여진다고. 그러면, 그 손상이 진행되는 건 염증을 막아주지만 이미 손상된 뇌조직을 갖다 면역 치료로 회복이 확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재활을 시키는 메커니즘이 필요해도 그 재활을 시키는 치료 방식이 감각발달 치료예요. 감각발달 치료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또 하나는 단일 감각이 활성화하고 두 번째는 다양한 감각의 연합과 통합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일 감각의 활성화라는 건 이런 거예요. 시각적인 감각을 갖다가 활성화하는 거죠. 눈 맞춤을 갖다 만들어내는 것, 청각적인 활성화하는 것, 청각적인 처리를 갖다 호명반응이나 사람에 대한 그 목소리에 대한 반응체계나 이런 것들을 안정화 시켜내는 것, 그 다음에 운동감각이나 평형감각, 전정감각 같은 신체 동작들 갖다 좀 안정시켜내는 것, 이런 단일감각을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있는데, 두 번째는 그 다양한 감각을 연합과 통합한다는 건 시각과 청각을 연합한다든지 그 다양한 감각을 연합을 해갖고 실제 일을 갖다 수행하는 능력들을 키워내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단일한 감각 발달을 시키는 것부터 다양한 감각의 연합과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중증 자폐증에서는 이 단일 감각의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냐하면 눈맞춤 자체가 안 되는 애들이 심각하게 많으니까. 근데 아스퍼거 증후군 같은 경우는 단일 감각이 그렇게 심각한 정도의 손상이 가는 애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눈맞춤 어느 정도 되니까, 그리고 좀만 치려면 이게 금방 회복이 돼요. 손상이 깊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아스퍼거 증후군 같은 경우는 2번, 다양한 감각의 연합과 통합. 이게 통합적인 수행과 어떤 그 실제 업무 수행이나 실제 생활의 학업이나 사회생활의 수행을 위해서 이런 감각들을 연합하고 통합하고 연결시키는 능력에 손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감각의 연합과 통합을 갖다 만드는 감각 발달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스퍼거에서는. 이게 돼야지 실제로 학업 능력이나 사회생활에서의 추진력을 갖다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감각 발달 치료가 그 아스퍼거 증후군에서는 자폐 아동의 감통하고는 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이 자폐 아동의 감통 같은 경우는 그 전정 감각을 정리하면서 운동 치료가 대부분이거든요. 볼플로리든지 근에타기라든지 뭐 평행대 운동이라든지 거의 운동 치료의 변형 자체가 이 그 자폐 그 감통이에요. 근데 이게 자폐 아동이 어린 애들한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
걔들이 신체 조작 능력이 굉장히 미숙한 상태에 대해서 이러한 그 운동 능력들을 갖다 경험케 시키면서 감각이 발달할 수 있는 어떤 베이스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스퍼거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체 조작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는 애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신체 조작을 갖다가 많이 시켜내가는 전정 감각 운동이나 그런 고유수용성 감각 운동을 갖다 많이 시킨다고 해서 아스퍼거 아이들의 사회성을 발달시키는데 아무런 뭐 별다른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변화 전혀 못 만들어요. 아스퍼거 애들 갖다 운동 치료를 많이 했더니 애들이 사회성이 굉장히 좋았다 이런 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잖아요. 택도 없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제 그 전통적인 감통이 그나마 중증 자폐 아동에는 조금 의미가 있지만 아스퍼거에 오게 되면 전통적인 감통 치료는 하등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들이 뭐 그걸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뭐하러 그걸 시키지 싶어요. 차라리 그걸 시키느니 그냥 일반적인 운동을 하지 뭐. 그래서 제가 아스퍼거 증후군에서 권유하는 가장 좋은 감통 치료는 뭐냐면 생활적인 감통이에요. 생활적인. 즉 뭐냐면 얘네들이 감각적인 습득 능력과 감각적인 그 출력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지만 얘네들이 바보나 완전 고장난 애들이 아니라서요. 경험이 이미 한번 해본 것, 이미 한번 습득이 된 거는 굉장히 잘하게 돼 있어요. 잘하게 돼 있어요. 아스퍼거 증후군의 감각 발달 치료, 감각 통합 치료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거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감각, 살아가는데 경험되어야 될 감각을 총체적으로 다 경험시킨다. 굉장히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다 경험시킨다. 그럼 그런 감각은 어디예요? 생활에서 오는 감각이에요. 생활에서 오는 감각들. 그래서 생활적인 감통이 제일 중요해요. 자, 감통은 아스퍼거에 거의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다양한 생활적 감통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아스퍼거 애들한테는. 제가 이제 뭐 나중에 다루 시간 내서 하는데, 음악을 통한 악기 다루기, 킹 운동을 하기, 운동에서 투기. 즉, 음악이나 미술이나 운동이나 이렇게 해서 다양한 미술 치료도 아니에요. 미술 치료도 아니고, 그냥 애들의 다양한 예체능 활동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생활에서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적 경험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또 제가 강추하는 생활적 감각통합법은 저희들이 이제 그 감각발달 홈테라피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 이제 멘더빌리티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엄마가 집에서 아이에게 감각적 경험을 갖다가 같이 경험시키는 프로그램이죠. 이런 게 그 소품들은 감각적 소품들은 이런 거한 소품들은 거의 생활적 소품들이에요. 집에서 볼 수 있는 과일이나 아로마나 집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천이나 이런 생활적 소품들을 이용해서 경험을 다양하게 조합을 해서 쌓이게 하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 아스퍼거 증후군의 감각을 발달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을 치료할 때 이 집에서 이루어지는 감각 발달 홈 테라피를 가장 필수적인 치료로 내세우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들 닥터토마토 영상에도 요 소개가 있으니까 뭐 기회를 내시면 보시면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사람들 자체가 자기의 아이를 중증 아스퍼거 증후군을 갖다가 아동을 그 캐나다의 명문대로 진학시킨 그 작업치료사가 만들어낸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개발해서 정착시킨 사람이 그 중증 아스퍼거였던 친구고요.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제 그 친구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멀쩡해요. 거의 이야기를 해보면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회복됐는데 자기들이 집에서 했던 그 치료 프로그램을 갖다가 세팅을 해놓은 걸 갖다가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소개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약할게요. 감각발달 치료 아스퍼거 증후군은 필수적으로 따라요. 해야 돼요. 면역 치료가 효과를 낸다 하더라도 그때 이 감각발달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통적인 감통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생활적인 감통으로 넘어가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뇌면역 치료와 감각발달 치료가 해결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동시에 사회성 발달 치료 여전히 해줘야 됩니다. 자, 이 사회성 발달 치료는 이 치료라는 개념을 놓고 보면 플로어 타임만이 유일해요. ABA 갖고 택도 없어요. ABA 갖고는. 특히나 고기능 아스퍼거 증후군한테 ABA가 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놀이 치료를 통한 사회성 치료, 뭐 또래 치료, 또래 놀이, 그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플로타임만이 유일하다고 보여져요. 자, 요 얘기는 나중에 좀 할게요. 사회성 발달 치료는 인내심, 꾸준함이 생명이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감각 발달 치료가 완성된 기초가 있어야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제대로 보이고 제대로 들리는 상태가 되면 이 사회성 발달이 냅둬도 사실 돼요. 경험을 한 것이 이제 그 습득이 되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들리는 상태 속엔 경험 습득이 되질 않거든. 근데 이제 제대로 보이고 제대로 들리는 상태 속에서는 경험이 습득되어 나가기 때문에 이때는 사회성이 발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감각이 정상화되는 게 무조건 전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성 발달 치료를 갖다 해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이게 뭐냐면은 그 핵심이 요거예요. 플로타임 하나 써보자. 이게 다음번에, 그럼 여기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겠네. 이 사회성 발달 치료의 가장 올바른 방법, 여기 있네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올바른 방법으로 경험을 시키는 거다. 경험시키는 거다. 근데 이제 사회성 발달 치료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공공장소에 가서는 조용히 해야지, 어른을 보면 인사해야지, 이렇게 규제화된 그 규칙을 갖다가 암기시키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지? 예? 안녕? 하지 말고 어른한테 존댓말 해야지. 이런 걸 사회성이라고 이제 착각을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냥 암기시키고 개훈련시키는 훈련하고 차이가 없어요. 이 사회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핵심은 타인의 감정 정서를 리딩을 하는 거고, 내가 그것을 내 감정 정서를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능력이에요. 리딩하고 전달하고 리딩하고 전달하는 감정 정서의 교환 능력, 상호작용 능력. 그래서 인간적으로 되게 풍부해지는 것. 이거거든요. 이게 사회성 치료의 핵심이야. 이건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냐? 저 사람이 있잖아, 이런 표정 했을 때는 이건 사랑한다는 표시야? 왜 운다고 되진 않아, 왜 운다고. 중요한 거는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게끔 하는 경험을 갖다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건 화냈을 때 화난 표정이야. 사진 보고 외우게 하는 게 사회성 치료라고 착각을 하고 있던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화낸 상황을 갖다 경험시키는 거, 경험시키는 것. 사회성 발달 치료의 가장 올바른 방법은 경험을 시키는 거, 경험시키는 것. 이 경험을 함께 하게 하는 프로그램. 누가? 부모가 아이와 함께 공동으로 놀이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이 플로타임인 거예요. 나머지들은 그냥 암기 과목으로 치료하는 거고 훈련으로 시키는 거라고. 이게 되질 않아요, 이거는. 자, 그래서 플로타임 사회성 발달 치료의 가장 올바른 방법은 부모와 함께 경험을 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방법은 유일하게 풀타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거 간단히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플로타임도 고기능 플로타임을 해요. 지금 소개되어 있는 지금 플로타임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플로타임만 돼 있는데, 고기능 플로타임이라고 조금 더 논리적이고, 조금 더 상상적이고, 조금 더 역할을 강조한 플로타임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놀이나 다양한 상상놀이, 추상화된 논리놀이를 갖다 하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아스퍼거의 플로타임은 생활적인 대화를 인내심을 갖고 하는 거예요. 아이하고 엄마가 꾸준히 쉬지 않고 대화를 해준다.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준다. 이게 어찌 보면 고기는 플로타임의 핵심일 거예요.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그걸 대화로 풀어줘야 돼요. 아이들이 질문, 참 힘들거든요, 얘들하고 대화하는 걸. 그걸 인내심을 갖고 계속 대화를 풀어주면 아이가 발달을 해요. 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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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씩. 이런 아이들 잘 길러낸 부모님들 정말 상 줘야 돼요, 상. 저희 집사람도 상 받아야 됩니다. 참. 이 아이하고 징그러울 정도의 대화를 해주면서 아이가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예, 자, 어쨌든 플로타임, 고기능 플로타임의 핵심은 다양한 역할놀이, 상상놀이, 추상화된 논리놀이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념적인 거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아이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대화를 해준다. 대화를 해준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회성 치료들, 사진 보고 표정 외우기, 사회활동 시 필요한 기술들을 외우는 치료들. 이거 좀 아까 언급했었죠. 이런 건 치료가 아니에요. 흉내내기지. 흉내내기지. 응?
흉내내기 우리 아이들이 정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상하네라고 인사를 하는데 이상한 소리로 인사하거든. 이상한 표정으로 인사하고 이런 것 같고 되는 게 아니에요. 놀림감만 돼, 놀림감만 돼. 이런 치료를 하는 거는 겉보기는 기능이 생길지 모르지만. 자, 아스퍼거 증후군의 의미 없는 치료들, 이거 꼭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았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엉터리 치료에 빠져갖고 있었거든요. 제가 봐서는. 자, 심리치료, 놀이치료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이거 의미는 있는데요. 아스퍼거 증후군을 고치는 치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심리적인 상실이 있을 때 심리 회복에만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인식이 있는 우리 치료사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세요. 사회성 치료를 직접 해내지 못합니다라고. 다만 아이가 그 과정에서 상실되어 있는 상실감이나 우울감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줘서 아이가 좀 활기차게 만들어드리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한 거예요. 아스퍼거 치료는 못해요. 이걸 하면서 우리 애가 아스퍼거가 좋아질 거야, 사회성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도 잘못된 거고요. 이런 코멘트를 없이 심리치료 하시는 선생님도 잘못되신 거예요. 자, 뉴로피드백의 뇌파활용법, 이거 ADHD 개선한다고 이제 보고가 되는데 저는 사실 거기에도 의문이 있지만 뭐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산만함을 개선시키는데 부분적인 효과만이 인정돼요. 아스퍼거 증후군의 뉴로피드백, 이거 효과 인정했을래 할 수가 없어요. 인정이 될래야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다른 큰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정상적이고 양심적으로 하시는 뇌파 훈련, 유명한 어떤 곳에서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사회성 치료를 못 합니다. 다만, 아이가 그 뇌가 발달이 되면 아스퍼거 증후군도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라는 정도죠. 그 정도 얘기한다면 양심적인 거예요. 아스퍼거 못 고칩니다. 다만, 산만한 걸 좀 잡힌 치료예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인지치료예요, 인지치료. 이거 아스퍼거 증후군 애들이 학업장애가 있고 자폐 애들이 학업장애 있으니까 센터에서 인지치료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인지치료 이것은 완전히 정체불명의 사이비치료예요. 인지치료라는 거는 인지행동치료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시켜서 스스로의 행동을 교정시키려고 한다는 것이 인지치료 방식인데 심리치료의 일종이죠. 근데 이게 인지라는 게 머리가 좋아지게 만든다는 개념으로 이 개념을 호도시켜 버려 갖고 공부하는 치료, 머리가 좋아지는 치료인 듯이 사기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봐서는 너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제가 보면은 선행학습 논리를 적용한 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학습지 풀기 뭐 하고 동일한 수준이거든. 이거 아무런 효과 없이 정말 심각한 얘기들이에요. 인지치료 이런 거라고 얘기해서 유통되는 그 치료는 이건 하시면 안 돼요. 의미 없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아스퍼거 증후군의 이해에 대한 시리즈 연속의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치료편 이걸로 정리를 할게요. 긴 얘기를 갖다 빠르게 해갖고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반복해서 들으시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